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리왕 김영수입니다. 오늘 피디님, 오늘 뭐, 네. 뭐예요? 뭐, 우리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뭐 어딥니까 여기? 제가? 네. 연예인분이요? 네. 연예인분 어떤 분? 누구세요? 혹시 뮤지컬 배우 홍진님 아십니까? 그 다이어트로 막 살 엄청 많이 빼셔가지고 운동하시고 막 그 건강하신 그런 그 뭐랄까 그분이랑 촬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아니 그분이랑 뭘 할 수 있죠 지금? 끌어주거나. 그럼 한번 뭐 네. 모셔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깨끗하시네. 네, 얼굴처럼 깨끗한. 아니 근데 그 레슬링이 네.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가 엄청 된다는. 그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사실은 낮은 운동이 아니고 네.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도 운동 강도가 제일 높다고 소문나 있는 게. 제일 높다고요? 네, 레슬링. 제일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힘들면 안 돼. 오늘 그 레슬링 또 처음 해보시잖아요. 근데 약간 무서워요. 그냥 촬영이 귀를 보니까. 귀를 이제 보셨네. 아니 근데 뭐 우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인 수준에 맞게 또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네. 테스트해 보고 네 너무 부상의 위험이 좀 적은 그런 운동으로 한번 뭐 레슬링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는 배우 홍지민입니다. 오늘은 레슬링을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운동의 진심이신 배우님 홍지민 배우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몸풀기를 조금 해보실게요. 네네. 레슬링 스타일로 몸풀기를 좀 해보실 건데 앉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좀 틀어주시고 네 맞아요. 이 상태에서 목도 좀 돌려주시고 자 레슬링에서 이제 뭐 많이 하는 몸풀기인데요. 발바꿔 뛰기라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마운틴 클라이밍처럼 이렇게 하시는 네.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엉덩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발 바꿔뛰기, 얼터네이팅으로 했잖아요. 네. 이제는 모아서 할게요. 하나, 둘, 넷,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벌써 힘들면 안 돼요. 아니, 담비사공이잖아. 레슬링이라며.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 한 뭐 3세트 해야 되는데 이제 몸풀기 하시면서 다른 걸 조금 해보실게요. 아, 레슬링 선수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레슬링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자, 잘라트 한번 해보시고 열중샷 한번 해보시고 이 상태에서 한 보 더 벌리는 거예요. 네? 네, 한 보 더 벌리시고 발을 11자 만드실 거예요. 11자? 그렇죠. 네. 이렇게 앞으로 놔줄 거예요. 이게 레슬링 기본 자세입니다. 아, 이게 기본 자세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스쿼트처럼 네. 뒤로 앉으셨잖아요. 네. 이게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매트를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 무릎이 살짝 그렇죠.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트레이너. 근데 이제 그 설명해드리려고요. 스쿼트를 바깥쪽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대퇴 사두근을 다 쓰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골반의 대퇴골이 45도 각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대퇴 사두근을 다 쓸 수 있는데 레슬링 기본 자세는 레슬링을 하기 위한 자세잖아요.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레슬링을 하기 위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주셔야 돼요. 사이드 스텝 할 거예요. 옆으로. 힘든데. 아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낮춰서 둘. 그렇죠. 셋. 이게 레슬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발 11자 하시고 그렇죠. 다시 저쪽으로 하나. 와, 이거 뭐? 오케이 낮추고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너무 좋아요. 일어나시고 와 이거 엄청 운동인데 장난 아니에요. 자 앞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 둘 그렇죠. 들어갔으면 뒤로 돌아오고 그렇죠. 방금 하셨던 전진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전진 스텝이 태클 스텝이에요. 태클 이제는 태클 방어를 배울 거예요. 태클 방어 네. 자 잡으시고 상대방이 전진 스텝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난 다리를 뒤로 빼줘야 돼요. 네. 자, 손 짚고 하나. 움직이게. 이게 방어예요. 이게 방어예요. 허벅지 바닥에 대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복근 힘으로 튕겨서 일어나. 바로 레슬링 자세. 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버핀데 레슬링 자세로 시작해서 레슬링 자세 끝나는 거야. 혹시 이게 하루 만에 해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초가 지금. 네네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기술 하나 가르쳐주세요.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슬링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자꾸... 아니 이걸 해야 이 땅바닥을 만들어야 건물을 올리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법 한번 해볼게요. 낙법 할 줄 아세요? 낙법 몰라요. 구르기는 할 줄 아세요? 구르기는 어릴 때 했죠. 앞으로 이제 안 해본 지 5천 년 되겠네. 앞으로 그냥 제가 먼저 질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상대에서 머리 대고 이렇게. 오오오 다리 벌려서 하고. 우와. 자 그럼 이번에는 낙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낙법. 자 구르기처럼 똑같이 하시는데 오른발 오른손을 앞에다가 이렇게 짚고요. 손을 이렇게 짚고 자 발 앞에 손을 짚었잖아요. 네. 이 일직선 앞에 팔꿈치를 짚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짚는데 그렇죠.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운동신경이 좀 남다르시네. 아 그래요? 네, 네. 키우고 싶어요? 네? 키우고 싶어요? 다 크셨잖아요. 제가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요새 좀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응. 와이프님이 레슬링을 배우세요. 그래서 기술 사용해가지고 계속 항상 그 아침에 밥 냉기면 기술 나가고. 아 진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여차하면 저희 신랑이 스텝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다리가 하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른다리? 그렇죠. 자, 오른다리가 살짝 가운데로 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뒷다리가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셋, 하나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을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 그렇죠. 약간 춤 같죠? 네, 약간 여기서 그 아이돌 분들이 여기 하면은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춤 잘 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둘, 오. 자, 첫 다리 하나가 제 엄지발가락 앞으로 오시는데 주먹 한 두 개 정도 간격? 그렇죠. 됐어요. 하나, 뒷다리 따라오고, 둘, 그 다음에 셋.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셋. 그렇죠. 오케이. 너무. 이 센스가 빠르시고 너무 빨리 배우시네요. 머리 좋나요? 네. IQ 뭐 100 몇이? 120. 자, 보세요. 이제 레슬링은 자세를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목을 이렇게 잡아요. 당황하셨어. 느낌 안 좋네요. 그래서 이 팔뚝을 잡아볼 거예요. 이거요? 아니, 이 손으로. 아, 이 손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 잠깐만요. 피디님 이거 한번 잡아주실래요? 제가 맨날 기술 영상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손목을 이렇게 딱 꺾어서 잡는 게 아, 레슬링에서 꼭 필요한데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손목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딱 아니 쳐내야 되니까 아 약간 그거랑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잡으려면 이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목 잡는 것도 만약에 나중에 잡으시면 자 다시 자 목 잡혔을 때 손 올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똑같아요 하나 둘 그렇죠 손 이렇게 딱 잡으시고 셋 이렇게 맞아요 거기 잡으신 거 셋 해서 아 잠깐만요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스텝만 만들어 보세요 스텝 그렇지 오케이 자 아~ 여기서 이 팔꿈치 딱 그렇지 붙이고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배우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팔을 땡겨갖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땡겨야 돼요. 자, 하나. 그다음에 뒷다리 따라오면서 둘. 그렇죠. 여기서 붙이고 셋 해서 셋. 붙인 다음에 셋. 여기서 여기는 거 땡기는 거. 와, 이게 안 넘어가졌어 진짜. 뭔지 안 넘어가졌어 진짜로. 아 진짜 피디님 보셨죠? 지금은 내가 넘겼어. 지금 내가 넘겼어. 네, 와, 오버치기를 이렇게 빨리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네. 제가 그 생활체육 그 하시는 분들 레슬링을 한 9년 정도 지금 지도했거든요. 네. 근데 와, 이 정도는 그래요? 거의 액션 영화 좀 찍어야 돼요. 해보세요, 진짜로.
이 납법이랑 이런 거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네. 섭외가 안 들어요. 하고 싶습니다. 체력됩니다. 네. 와 진짜로 와 장난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하고 싶습니다. 체력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밀면 상대방이 안 밀리려고 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끌어주고 야 이거 아니 근데 되게 어이없이 끌려가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재밌네. 아니 여기서 잡고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미는 거야. 근데 제가 안 밀리려고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밑으로 끄는 거야. 그렇지요. 아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밑으로 끄는 거야. 제 얼굴이 바닥으로 가게.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영상만 보시고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밑으로 눌러주는 거야. 매달리는 거죠. 뭘 가르치시고 애들을 아니요. 그냥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하셨나? 본능적으로 그냥 하셨어요. 아 뮤지컬 배우를 할 게 아니라 레슬링을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상대방이 태클 들어가면 방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어 한번 해보실래요? 양다리를 다 빼보실래요? 그렇죠. 일어나시고. 그렇죠. 자세 잡고.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이쪽 다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빼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빼실 때 바깥쪽 허벅지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빨리 일어나시고. 자, 이쪽 태클 들어가면 이쪽 바깥쪽. 그렇죠. 일어나시고. 자, 요게 이제 자세 잡고 제가 손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제가 요렇게 하면 이쪽 다리 빼시고 손 짚어야 돼요. 아, 손 짚어요? 네, 네. 자, 근데 요 다리가 지금 꼬여있잖아요. 네. 그 왜 꼬인 거냐면 여기에서 바로 가서 그렇고요. 상대방 여기 들어오면 한 스텝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 네.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진짜 다이어트 운동. 우리 이제 레슬링에서 말뛰기라고 해요. 여기 잡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빽! 방어. 다리 빼야지. 아, 이렇게? 네. 계속 일어나서. 또 다다다다다. 빽! 다시 또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다. 빽! 그렇죠. 오케이. 자,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 빽! 그렇지. 다시 또 일어나서. 빽! 장난! 오늘 그. 지민 배우님과 함께 레슬링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와,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레슬링 생각나시면 제가 다음에 우리 로시 로라를 데리고 그 체육관에 체험을 하고 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저는 이제 무엇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전신 운동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집중도, 그 다음에 순발력, 네. 민첩성까지 네. 다 갖춘 운동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그럼요. 최고인데. 네. 네. 그 배우님도 옆에 잘하시니까 옆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 신랑이랑 둘이 한번 해봐. 그때는 이제 저 넘기지 마시고 그 남편분.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목 잡는 거. 목 잡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네, 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오늘 좀 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뭐 먹어도 되지. 그럼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도시로라랑 함께 체험 한번 해. 나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또 그러면 다음에 또 그 가족분들과 함께 컨텐츠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타령TV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레슬링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전혀 모르고 저 진짜 전혀 몰랐는데 네, 네. 너무 좋은 운동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레슬링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또 배우님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레슬링 프랜차이즈 내세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